21만 6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테마입니다. 제테마는 안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조직 봉합 및 안면 고정 리프팅 실 등을 연구개발 및 제조한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국내외 제품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으로서 향후 치료용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 2020년 브라질, 2022년 중국 파트너사와 6천억 원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음. 기업 개요 대시 2009년 설립되어 2014년 6월 주 휴먼메디칼을 흡수 합병하여 현재 의료기기, 필러 및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과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히알루론산 필러, 보툴리눔 독신, 리프팅실, 의료장비 및 화장품 등 K뷰티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에스테틱 분야에 특화된 제품을 다수 보유. 대시 영국 공중보건원으로부터 공식 분양받은 보툴리눔 독신을 사용, 검증된 균주 활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독신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에피티콘 수주 증가, 마스크팩, 기티 의약품 등의 매출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외형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과 수수료,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그러나 이자 비용 증가에도 자비익, 파생상품 평가 이익의 증가로 순이익률은 큰 폭으로 상승. 대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리오프닝 효과로 필러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용인 필러 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 능력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제테마의 시가총액은 3,30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테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20위입니다. 제테마의 상장 주식수는 1781만 3,259 주입니다. 제테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테마의 퍼은 13.7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3.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4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89배, 37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만 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7억 원, 마이너스 56억 원,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7억 원, 마이너스 93억 원, 109억 원입니다. 제테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1번지 12%이고 유보율은 494.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테마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5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660원보다 2,8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9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테마의 종가는 18,540원이며 주가가 제테마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테마의 종가는 18,540원이며 주가가 제테마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제테마은는 거래량 145만 6,57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6,92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4만 2,505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만 830 주, 삼성에서 10만 287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9만 433 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9,234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3만 7,719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5만 700 주, NH투자증권에서 8만 5,928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만 8,604 주,
삼성에서 49,900여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43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43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테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